한일회담과 청구서라는 제목의 코멘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일회담과 청구서를 직접 취재하고 프로그램을 만든 임다솔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방송이 사실은 정치적인 이슈라 댓글 중에도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사회 분열 조장하는 뭐 이런 악영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관련된 아이템은 좀 PD 수첩에서 지양해달라.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안 다룰 수는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맞아, 언론의 맞아. 역할이라는 것이 권력을 비판하는 부분이 있기도 맞아. 하잖아요. 직접 취재를 한 PD로서 이 댓글에 대해서 좀 답을 해주셔야 될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저는 사회가 뭐 싸우고 분열되고 이런 거는 다 이제 비판을 하시지만 네.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MBC 오래된 프로그램 100분 토론도 있고 토론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싸우는 거잖아요. 그쵸. 따지자면. 서로 네 입장과 내 입장을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 라는 측면에서. 건전한 비판. 네, 네, 그럼요. 건전한 비판이 어쩌면 다툼이 되기도 하지만 발전해 나가는 동력을 만들어주기도 하니까. 이 아이템이 정치적인 성향이 좀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고,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누군가는 굉장히 비판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 아이템으로 해야겠다라고 주저할 법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 아이템을 잡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저랑 이번에 같이 했던 작가님이 강제동원을 한번 하셨었어요, 예전에. 네. 근데 3.1절 윤 대통령 계획사가 엄청 화제가 많이 됐었고, 그랬죠. 예. 해결안이 발표가 됐고, 그러면서 강제동원 하셨던 작가님이 할머니들 너무 많이 나이가 드셨다. 그 사이에 많이 돌아가셨더라 하니까, 강제동원에 처음엔 초점을 맞춰서 아이템을 한번 해보자. 이분들이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더 방송이라도 모습을 좀 담아보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네. 처음에는 강제동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예. 이제 청구서까지 가게 된 흐름에 몸을 맡겼던 방송이었습니다. 일본 외무성 국장이었나요? 그 마고사키 우케루 씨가 화면에서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어요. 私はもし韓国の外務省だったら、この訪問が韓国国民にどれくらい歓迎されるかっていうことを大きな柱として考えます。で、その点から見ると、決してこの訪問で 韓国の国民をの支持を得たわけ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から、時期尚早だったんじゃないかと、私だったらこの計画はしなかったと思います。그분한테도 회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가장 이득, 한국은 이득을 얻은 게 없지 않냐. 그러면 당신이 한국의 외교부 직원이라면 이 회담을 할 건가요, 말 건가요? 물었더니 나온 대답이었어요. 내가 한국의 이제 외교관이나 뭐 한국의 대통령이었다면 안 했을 거예요라고 이제 대답해 주신 거였는데 일본이 봐도 이상한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의 분석으로는 한미일,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신 거죠. 네. 한미일 만남이 이번 1년 안에 40번 넘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난 5년간 만난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 미국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계셨습니다. 실제로도 미국이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네. 기시다 총리의 발언도 사실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 대통령실이 사과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언급한 기시다 총리의 발언입니다.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역대 내각이라고 하면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걸 문서화한 공동선언이었으니까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방점은 여기에 찍혀 있다라는 거잖아요. 한국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발표한 내용이 계속 사과를 하는 내용이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예. 사실 저희가 인터뷰한 일본 이제 평론가 분들이나 일본 우익 분들이나 혹은 뭐 시민 분들이나 그 발언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한국 대통령실의 발언대로 네.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그리고 그 역대 내각을 계승한다. 기시다 총리가 정치적으로 이제 입지가 조금 작은 편이래요. 네. 좀 기반이 좀 작은 편이어서 사실은 사과를 한다거나 그렇게 강하게 말할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하다. 이런 해석까지 덧붙이면서 네. 이 입장이 사과가 아니다라는 말을 계속 일본 내에서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결국에는 이제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은 한국에서 우리 대통령실에서 해명하는 그 부분과 일본에서 해석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 다르다. 네.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단어 자체가 갖는 의미를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짚기도 했는데 할머니분들은 어떻게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계세요? 엄청 화를 내셨어요. 네. 우리가 자유대로 갔다고? 미친놈들 지랄하던가 없네. 다 우리 강제로 꺼져가지. 우리가 어디라고 그거를 가. 제일 온통에 죽고는 것이 그것이야. 우리를 네가 사람이라 봤냐. 그런 말을 이번에 처음 들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셨을 거고 일본의 입장은 완강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상황일 거고. 사실은 어느 정도 진전된 부분도 있었어요. 일본에서 대만이나 미국 피해자한테는 사과했던 이력이 있고 미쓰비시의 경우에 돈도 이제 지불한 적이 있어서 한국도 합의를 거의 십몇 회 넘게 하면서 뭐 서명하고 이런 정도로 사과를 하자 이런 정도로 금액을 지불하자 계속 합의를 했던 내용이 있어요. 강제로 동원했고 일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를 미쓰비시에서 인정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일본 정부는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미쓰비시에서는 다시 우리 언급할 거 아닌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바꾸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미 합의를 통해서 그런 걸 냈던 그분들의 좀 그래도 작은 성취 경험이 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되니까 더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김성주 할머니의 경우에 회담 전에 저희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일본에 간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을 때였어요. 한국 대통령이 일본 간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니까 너무 잘했으면 좋겠다. 네네. 우리 때문에 일본에 가는데 네. 너무나 고생하신다. 이렇게 어쩌면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국 대통령이면 일본에 가서 당연히 우리 문제를 얘기하고 사과를 받아오겠지라고 생각하셨던 그쵸. 것 같은데 네. 옆에서 아들분이 이제 엄마 그 사람 이것 때문에 일본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네. 그럼 왜 가는 거야? 라고 되물으셨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사실 이 해법안이 발표된 상황에서 일본에 간다고 네. 한 건데. 일본에 가서 새가 나온 게 이러고 손가락도 잘리고 온 전신이 병신이 돼갖고 왔는데 왜 일본에서 보상을 받아야지. 한국에서 염치적게 어느 누구 보고 보상을 해주라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을 안 했는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고 그렇다면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거를 우리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국민 중에 누군가가 강제동원을 당했고 거기에 피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너무 억울하고 평생이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있으면 그 주인을 위해서 국가는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나? 근데 당사자한테도 자꾸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도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답답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인 당사자는 내가 과연 이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의 우리나라의 국익이 있어라고 인정할 만한 무언가가 확실히 있나?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국익이라고 했을 때 그 국익이 뭔지 정의하는 것부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나라가 잘 사는 거, 내가 잘 사는 거, 나라의 GDP가 오르면 국익일까? 외교 문제가 이제 국가 대 국가, 국익을 위해서 한다 했을 때 근데 그 국익이란 거는 사실 국민들의 이익도 다 포함이잖아요. 모든 그렇죠. 국민들의 이익을. 네. 근데 한 국민의 희생을 통해서 이게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조금 국익이 무엇인지, 네. 희생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일본에는 이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방송을 보면서. 특히나 일본 의원들, 여야 의원들 모두가 네. 뭐 아베 걸스로 불리는 그 의원, 여 의원은 네. 100점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됐고요. 한국 정부의 제안? 徴用工問題のこの判決問題を韓国政府の責任によって韓国国内でまあ解決するという案じゃないですか。실제로그랬고저희가카메라끄고나서도대화를좀나누게되잖아요그럴때이제듣기로는정치상황이좀많이다르니까사실한국은정권이계속바뀌잖아요쭉쭉쭉정권이바뀌어왔고이제문재인대통령을지나서윤석열대통령이됐는데 네. 일본의경우에는자민당이오래집권하고있다보니까이정권이바뀌기전에우리한테우호적일때빠르게해결해야된다는대답이그렇게나오는거죠왜냐하면 네. 바뀌는모습을항상지금까지봐왔으니까할머니한테설명을하시는과정에잠깐그일본교과서얘기가나왔는데일본정부가올해또다시초등학교교과서에서역사왜곡을저질렀습니다일본초등학교검정교과서강제로끌려왔다는표현은순화됐습니다그리고강제징병했다는말을빼고참가했다는표현으로바꿨습니다강제동원한것을징병이아니라자원해서참가했다이렇게아예문구를박아놨고독도문제도마찬가지로일본고유의영토이고한국이불법점거하고있다이거를사실은더담고싶으셨을것같긴한데아맞아요그게사실은그것만사실한회차분량이나올수있는네. 주제잖아요사실 PD 수첩에서했던적도있고근데짧게라도저희가
안 드러내고 넣은 이유는 네. 이게 계속되고 있다. 할머니들이 이거에 너무 화를 내고 계신다. 그리고 저희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보니까 그런 영상을 일본에서 배포를 했더라고요. 北方領土とか竹島とか日本なのに行けない場所があるんだよ。どうしてか知ってる？ 이 부분에서 사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 국민이면 모두 다. 그렇죠. 독도라는 것은 사실은 일본이 우리 영토를 침탈했던 그 역사 자체인데. 그러니까 짧게라도 사실 넣어야 됐던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나 네, 중요한 맞아요. 문제니까. 아,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진짜로 우리가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을 그럼 어떻게 대해야 하나 하는 걱정까지 드는 게 사실이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코멘터리를 꽤 오랜 시간을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답답하다라는 생각은 가슴에 뭔가 얹힌 채로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전서진 PD는 좀 약간 화를 내기도 네. 했는데 다음 아이템은 뭔가요? 아, 아이템을 하는데요. 재밌더라고요. 네. 임다솔 PD의 다음 아이템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네, 오늘 코멘터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